대학 합격의 길로 안내하는 2교시 합격 레이더 시간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이 시간에는 2017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주요 대학별 전형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7 동국대학교의 대입 특징과 입시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 레이더 첫 번째로 동국대학교의 2017학년도 모집 인원과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전체 3,110명을 모집하는데요. 이 중 60.35%를 수시 전형으로, 39.65%를 정시 전형으로 모집합니다. 전형별 구성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39.08%,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39.65%, 논술 위주의 전형으로 16.59%, 실기 위주의 전형으로 4.68%를 모집합니다. 이어서 동국대학교의 전형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는 학생부 위주 전형의 모집 인원이 많이 확대되었는데요. 특히 두드림 전형이 309명에서 430명으로 121명이 증가했으며, 지역 우수 인재 전형에서 두드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1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형 명칭이 변화되면서 지원 자격도 변화하였는데요. 지난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 일반고 학생들을 지원 자격을 하는 것에서 전국 일반고 학생으로 확대되어 모집하게 됩니다. 또한 특성화고 졸 등 재직자 전형 또한 40명을 증가해 올해는 100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반면에 논술 전형에서는 모집 인원이 소폭 감소했는데요. 전년도 499명에서 489명으로 1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논술 전형의 시험일은 10월로 수능 이전에 실시하기 때문에 정시를 고려한 수험생이라면 지원 전략을 신중하게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실기 위주로 진행되는 특기자 전형의 경우 어학, 문학, 연기, 체육의 네 부분에서 모집하는데 실기와 교과, 면접 등을 활용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정시 전형의 경우 가군에서 21개, 나군에서 27개의 모집 단위로 나누어 모집하게 되는데요. 학과에 따른 분할 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군별 모집 단위를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동국대 역시 주요 대학의 대입 형태와 마찬가지로 수시 전형의 확대와 달리 정시 전형은 축소되었는데요. 전년 대비 130명이 축소된 1,169명을 모집합니다. 자, 다음은 2017학년도 동국대 전형 요소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반영 방법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생부를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전형은 수시에서 학생부 위주의 교과 전형인 학교생활 우수인재 전형과 불교 추천 인재 전형, 그리고 논술 위주의 전형인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자, 학생부 위주의 교과 전형에서는 인문계열과 영화영상학과는 국수영사, 자연계열은 국수영과 전 과목을 반영하고요.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계열에 따라 국수영사 또는 국수영과 중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됩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은 3개 학년 동일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어서 수시 모집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국대의 경우 학생부 위주의 전형과 특기자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인문계열과 영화영상학과는 국수영탐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여야 하고요. 경찰행정학과와 경영학부는 4개 영역 중 국수영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 자연계열은 국수영과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여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시 모집 수능 반영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문계열과 연극학부 1원, 영화영상학과가 속해 있는 예체능계열 2에서는 국어가 30%로 가장 높게 반영되고요. 수학과 영어를 25% 반영합니다. 자연계열에서는 수학이 30%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반영되고, 체육교육과와 미술학부, 연극학부 실기가 속해 있는 예체능계열 1에서는 국어와 영어를 각각 40% 반영하고 수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되는데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6점을 가산하여 반영합니다. 자, 2교시 합격 레이더, 오늘은 2017 동국대학교 입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상영의 합격 레이더였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